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오늘 도차고어 6번 연습을 해볼 건데요. 과연 6번에서는 과연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은 PT라고 적어져 있어요. PT, 활끗해서 연습하라고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계속 활끗해서 연습을 하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손잡이 쪽에서 연습을 하다가 활끗으로 갔다가 손잡이에서 했다가 활끗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손잡이에서 했을 때 얼마나 편한지, 활끗해서 했을 때 얼마나 내가 1번 손가락을 꼭꼭 눌러줘야 될지 이런 감각을 익혀보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첫 번째 네 마디는 손잡이에서. 그 다음 5마디부터는 또 4마디를 뒤에서 활끗해서 자, 그 다음은 또 손잡이 쪽으로 활끗으로 이런 식으로 네 마디 또는 뭐한 줄씩 해가지고 손잡이에서 한번 활끗해서 한번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손잡이 쪽에서 무게를 잘 실을 수 있는지 그리고 활끗으로 갔을 때 내가 얼만큼 1번 손가락과 팔꿈치의 각도를 통해서 야무진 소리, 또박또박한 소리를 낼수 있는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보에 보면 첫 번째 마디에 forte 다음에 risoluto라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소리가 명확하게 뭐 피아노, 데크레센도, 뭐 디미누엔도 이런 거다 생각할 필요 없이 음정, 박자, 또박또박한 아티큘레이션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활끗해서 했을 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전공자인데도 활끗해서 계속하면 어깨도 아프고 팔꿈치 팔때 어딘가 계속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조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야구 선수가 있죠? 야구 선수가 투수가 있다고 했을 때이 투수가 공 하나를 잘 던지기 위해서 매일 공만 던질까요? 훈련할 때? 어깨 근육, 허리 근육, 다리 근육, 이공 하나를 잘 던지기 위한 여러 가지 신체의 근육을 발달시키는 어떤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협주곡 또는 이음줄 여러 가지 테크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연습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에뛰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근육들을 단련을 시켜야 잘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연습만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그에 맞는 근육의 훈련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 6번에서 네. 오른손의 어깨와 1번 손가락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콕콕 눌러줘야 되는지 그런 감각을 해서 연습을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손잡이 쪽으로 와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활끝에서 했을 때보다 손잡이 쪽이 편안한지가 상대적으로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 한번, 활끝 한번 이런 식으로 꼭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두 줄은 손잡이, 두 줄은 활끝 이렇게 연습하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습을 하셔도 돼요. 또는 나는 너무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다라고 하면 한마디는 손잡이, 그다음 마디는 활끝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같은 한마디 두 마디를 처음에는 손잡이, 그 다음에는 활끝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항상 에뛰드 스케일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 반복 연습을 정확하게 많이 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공부 잘하는 상위 1%의 학생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공통적인 말이 나오죠. 정확한 학습을 반복을 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점점 이해가 되고, 안 외워지는 것도 갑자기 외워지고, 정확한 학습을 반복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악기도 운동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스케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